네, 안녕하세요. 텃밭유랑민입니다. 율리밭에 왔고요. 율리밭도 상당히 많이 얼어서 땅이 안 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다가 말았고요. 돌도 꺼내다가 말았고, 일을 시작하면서 이제 주말밖에 못 오니까 겨울을 좀 놔야 어떻게 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예, 튤립입니다. 예, 아시는 분한테 얻었어요. 한 봉지. 한 봉지 얻었는데 이거 뭐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있고 이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요즘 얻었는 걸 가지고 12구에 넣고, 그리고 이쪽에 꽃을 심으면서 제가 빈 포트를 이렇게 놔뒀죠. 빈 포트. 네, 여기다가 한 개씩, 이게 빈 포트가 세어보니까 거의 한 4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튤립을 하나씩 다 심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예, 이거 뭐 동영상 찍을 것도 없는데, 예, 동영상 찍을 게 없다 보니까 찍는 거겠죠. 요렇게 수입을 해온 건데 얘네들은 추나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싹이 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온도가 맞으면 싹이 난다는 소리인데, 이제 꽃줄 정리가 다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심어주면 돼요. 심어주고 뭐 이대로 싹이 나다가 얼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일단 여기에 넣은 거는 바람이라도 피하라고 저 안에 넣어놓고, 밖에는 또 밖에대로 심어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 뭐 내년에는 좀 더 뭐 안 좋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올해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다 해봅니다. 보통 이맘때쯤 구해지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이거를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내년에 잘못되더라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일단은 이제 구해지는 시기에 맞게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해보고 어떻더라 라는 걸 제가 몸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습니다. 별거 없죠. 그냥 깊게 심어라 하는데, 이 화분이 그렇게 깊은 화분이 아니다 보니까 푹 파고 집어넣고 덮는, 예, 이 정도 작업입니다. 딱히 이런 거는 이게 심는 영상도 중요하지만 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관찰 영상을 위해서 처음 이렇게 심지도 않았는데 관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심는 거기 때문에 이 화분은 저기 유곡동에 이제 뭘 심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만들어 놨던 그 화분이죠. 그거 유곡동을 어제 가서 좀 가져왔는데 거기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그나마 땅이 좀 억지로 파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데, 거기는 아예 그냥 깡깡 얼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깡깡 얼어가지고, 특히나 제 땅쪽은 전에도 보셨다시피 그늘이 많이 져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딱히 더 뭐 어떻게 할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안에 두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여기 보시다시피 예, 호미가 안 들어갑니다. 다 얼었어요. 주변 땅도. 그래서 여기에 심는 거, 지금 심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 다른 곳에 심던지 무슨 방법을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체가 얼어서 호미가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화분을 놔뒀던 부분 있죠. 요 부분을 비껴보면 예, 촉촉합니다. 밑에가. 그래서 여기도 이 화분을 옆으로 치우니까 여기가 예, 땅이 제법 잘 파집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튤립을 심어야겠습니다.
네, 억지로 억지로 파서 저기 나무 표시되는 데까지 이렇게 해서 이만큼,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여기 표시된 요만큼 이렇게 심어 놨습니다. 가져온 거는 대부분 다 심었고요. 조금 이제 한 10개 정도 남겨서 집에 따뜻하게 하는 곳에 두고 싹이 바로 나는지 확인할 겸 씨앗 몇 개 남기고 나머지는 다 심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싹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봤어요. 가져와서 집에 방 안에 따뜻한 데 놔두면 어떻게 되는지 본다고 그랬죠. 그 이 작업을 안에서 전체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습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을 밑에 이렇게 인두로 구멍을 냈어요. 자기 편하게 홈 있는 데마다 하나씩 내서 이렇게 씁니다. 요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쪼르륵 나아져요. 딱히 이 면적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 면적을 넘어가는 이렇게 막 팍 퍼지는 상태가 되지 않는 한 뭐 발화하고 조금 일자로 좀 키우고 하는 데는 따닥따닥 붙여서 관리하기가 얘가 편해요. 그리고 밑에가 뚫려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물을 채워 가지고 뭐 조명관수를 해도 되고 활용도가 꽤 괜찮아서 저는 페트병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나 심고 흙을 더 덮어서, 네, 저는 이거 흙 작업할 때 절대 손으로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톡톡 치면은 자기가 알아서 내려가요. 그리고 물 주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고. 그래서 사람이 꾹꾹 누를 필요가 없어요. 뭐 작은 거는 두 개씩 심고 큰 거는 한 개씩 심고 해서 여기 옆에 바람이 안 통하지만 그렇게 온도가 높게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 작업하고 있는 이곳에, 여기도 방이거든요. 여기에 몇 개를 놔두고, 그리고 제가 지내는 제 방에는 온도는 좀 유지되는데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한 두어 개만 가져가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만 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놔뒀다가 봄에 싹이 올라오면 그때 가져가든지 할 생각입니다. 이건 또 어차피 기록 영상이죠. 이렇게 해놓고 관찰을 위한 최초 기록 영상이기 때문에 심었던 날을 언제쯤인지 확인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최초에 찍는 기준이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는 뭐 딱히 뭐 하는 것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는 것 뿐인데 영상을 찍습니다. 나중에 비교 영상이 올라갔을 때 뭐 필요하신 분은 찾아보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여기 두고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가서 위치해 놓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늘만데 아주 작은 거, 그냥 좀 작은 거, 아주 큰 거도 해보고 싶은데 아주 큰 거는 페트병이 안 들어가요. 네, 여기 튤립 하늘마 이렇게 놓고 관찰을 시작할까 합니다.